서혜원과 구준엽은 오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서혜원은 커플일 뿐만 아니라 오빠의 남편인 구준엽도 달달하고 로맨틱해서 서혜원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 첫사랑을 쫓고 잃어버린 젊음을 쫓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뻐합니다. 5월 19일 구준엽의 여러 지인들은 구준엽의 귀국 소식을 전했다. 새하늘 서혜원을 형을 만나러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결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구준엽의 한 친구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구준엽의 행보를 전했다. 구준엽의 최근 폭로로 외부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준엽의 친구는 우리 형이 돌아왔다.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 속 구준엽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착한 형제는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 남편의 책임감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구준엽과 서혜원 관계자가 결혼 발표 후 대만으로 떠났다. 이 체류는 두 달 이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있는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번 기회에 엄마와 추억을 떠올리며 서희를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서희원과 구준엽은 모두 기혼자라 이 세 시어머니는 반드시 만나야 하지만 시간 문제지만 곧 여름 방학이 다가오니 이 또한 좋은 기회다. 새로운 시어머니, 아이들 방학 때 이제 잠시나마 떠날 수 있는 것도 시어머니, 며느리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앞서 구준엽은 서희원과 함께 살기 위해 이미 대만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친구는 오빠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둥지를 옮겼는데 지금은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형은 너무 행복해. 너무 착해. 그 친구는 드디어 구준엽이 서혜원을 만나기 위해 대만에 간 후 친구에게 신혼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형 인생 최고야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준엽, 글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한 친구가 달콤한 아내를 둔 구준엽에게 음악과 사랑을 접목해 러브 앨범을 내자고 제안했다. 구준엽도 모두와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그의 전 동료인 강원래도 함께 왔다. 구준엽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결국 구준엽은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가 점차 높아졌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월 8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발표했다. 구준엽은 언론 인터뷰 후 곧바로 한국에서 대만으로 날아가 서희원과 신혼여행을 떠났다. 당시 한국 언론은 구준엽이 서희원을 한국으로 돌려보내 살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희원의 어머니 서마마는 반발했다. 그녀는 서희원이 사랑이 아니라 두 아이를 먼저 생각했다고 믿었다. 아이들은 고향을 떠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희원 측은 두 사람이 결혼 후 거주지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두 달간의 신혼여행 기간을 활용해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희원의 에이전트는 구준엽의 근면성을 칭찬하며 앞으로 서희원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국어를 일일로 배울 선생님을 찾았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역시 서희원 덕분에 대만에서 구준엽의 인지도가 올라갔고 취업 발산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중 부부가 함께 출연했으면 하는 예능은 많지만 서희원은 아직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 및 아티스트 릴리스의 프로듀서. 사람을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서희원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끝으로 서희원과 구준엽이 다시 한번 20년 넘게 미뤄온 운명을 완벽한 결말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